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86호 주체 101 2012년 2월 9일 기념주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를 발행함에 대하여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 따라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한 총진군을 심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덜스를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조국 광복의 서광이 밝아오던 주체 30일 1942년 2월 16일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경야는 김종일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 리런 활동으로 오버의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어 자조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여 주시었으며 온 사회 주체 사상화의 기치 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었다. 혁명 쪽 도덕 우위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인류 종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 영생위협 시련의 순관 귀감을 창조하시오 어버이의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시었으며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어버이의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지 전치물을 수호하시고 민족 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 군사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순관 이념을 구인하여 6.15 통일 시대를 열어놓으신 민족의 오버이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온 결의에 담없는 흠모와 신뢰를 받으시었으며 반지 자주의 기치 높이 세계의 사회주의 운동과 인류 자주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높은 국제적 권위를 지니고 계시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경야는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내려는 것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염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덜스를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념주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를 발행한다. 기념주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는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 것이다. 2. 기념주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의 그림풀이와 규격 조성을 승인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기념주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의 그림풀이와 규격 조성 반괄호 1 금화 금화의 앞면에는 중심에 야전복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부각하여 정중히 모시고 둘레를 70개의 점으로 형상하였으며 윗부분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아랫부분에 1942 이런돌 2010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양옆에 각각 세 송이의 목란꽃을 장식하였다. 금화의 뒷면에는 중심에 정일봉을 배경으로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부각하고 양옆에 순도 무게를 밝히었으며 윗부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운행이라는 글자와 아랫부분에 발행연도를 새겨놓았다. 금화의 규격은 직경 35mm, 두께 2mm이다. 금화는 순금이다. 반괄호 2. 은화 그림풀이는 금화와 같다. 은화의 규격은
직경 40mm, 두께 3mm이다. 은하는 순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3호 조체 100일 2012년 2월 9일 주체 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 수행에 크게 기여한 일꾼들과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에게 김종일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인민들은 존엄 높은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새로운 백년대를 끝없이 빛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의 기상이 온 강산에 고비치는 속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전설적인 빨치산의 아들로 세기를 밝히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주체 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두시고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 가장 올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었으며 덕창적인 선군 정치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발전에 옥년 기틀을 마련하시는 만고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영원토록 빛내이며 경의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 위에 통일되고 부강부흥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려는 것은 엄나라 천만 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의하는 김종일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항일혁명 투쟁 시기와 사회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건설과 당의 기초 축성 시기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의 존엄한 연대기들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따라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항일혁명 투사들과 인민군 군인들,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종일 훈장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리을설, 김철만, 황순희, 김옥순, 박경숙, 리영숙, 전순희, 리종인, 리종옥, 전문진, 김종숙, 리영옥, 리용순, 김영남, 최용림, 리영호, 김용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석, 강석주, 변영립, 리영무, 김경희, 김양건, 김용일, 박도춘, 최령해, 장성택, 조규창, 김낙희, 태종수, 김평해, 김종각, 우동측, 김창석, 문경덕, 리태남,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종민, 최경성, 오긍열, 백세봉, 김영주, 전하철, 김영대, 류미영, 김병열, 장병규, 김송임, 김동희, 조윤준, 리재일, 정명학, 김명익,
리송률, 김효, 리수영, 김종숙, 변창복, 홍인범, 곽범기, 김희택, 황생금, 리학상, 김옥, 김은주, 박형수, 김철규, 차영도, 전희종, 리명수, 현철의, 김기령, 차승수, 조경철, 박재경, 김춘삼, 리영환, 현영철, 리하일, 김윤심, 김손주, 오금철, 고수일, 김연주, 리국준, 방국환, 리창환, 백용철, 박원식, 강필훈, 허용춘, 김영산, 서만술, 허정만, 김병호, 룡인윤, 최관준, 김명일, 송윤희, 김용순, 박상근, 곽상현, 최용선, 진영일, 강소인, 리손철, 리형복, 전영남, 서상국, 원영활, 김금실, 김혜란, 김낙호, 김일, 강종옥, 김섭, 주수영, 김광일, 박용, 최성원, 김승남, 문송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4호 주체 101 2012년 2월 9일.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화권을 위협 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상들에게 김종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들어주시고 과학과 교육, 문화기술, 출판보호도, 보건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인하시어 조국의 용성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제보,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최첨단을 돌파해 나가는 과학기술강국의 위용도를 치고 주체 교육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군시대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선군 사상과 리런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과 교육, 문화기술, 출판보호도, 보건, 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움으로써 국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며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도록 하는 데 크게 공헌한 대상들에게 민족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종일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리동규, 주종경, 조경준, 신병강, 강종호, 리익승, 덕거정보, 리창종, 리영수, 한시필, 고정명, 류찬길, 정진창, 신용길, 리영일, 차원헌, 김재은, 고경달, 리행호, 성미란, 백보흠, 백승란, 홍영희, 신의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
조체 101 2012년 2월 9일 모범적인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종일 청년용의상을 소요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 사상 선군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청년동맹 조직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선군 청년 전위 대우로 강화 발전시키었으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우고 학습과 동맹 조직 생활에서 모범적인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 104명에게 민족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종일 청년용의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6호 주체 101 2012년 2월 9일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에게 김종일 소년용의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일 장군님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갖춘 선군혁명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선인단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조은일하기 운동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선인단원들 101명에게 민족 최대 미용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아버지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을 모신 김종일 소년용의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이룬돌세 즈음에서 발행되는 도서 전설적 위인 김종일 동지 전 5권 중에서 제5권 졸세의 애국자를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도서 전설적 위인 김종일 동지 제5권 졸세의 애국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룩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이 체계적으로 풍부한 사실 자료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도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을 선군 대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후손답게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투쟁하며 창조에 나아가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종일아 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4일 김일성과 김종일아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김용남 동지, 김진남 동지와 강릉수 내각부 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송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 배익주 청년중앙 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 기념 제1번 조선인 대표단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이른돌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제16차 김종일아 축전에는 무력기관을 포함하여 송중앙기관들과 인민군 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제1번 조선인 총윤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 화교들의 명의로 된 3만 여상의 김종일아가 전시되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탄생 70돌 기념 국가 도서 졸람회가 13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와 김용진 내각부 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출판부문 기자 편집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김기남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졸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도서 졸람회에는 금성춘년 출판사, 외국문 출판사, 공업 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들에서 전시한 2만여 종의 3만여 부의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도서들 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과 흥리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의 고전적 여작들과 백두산 3대 장군의 융도업적을 소설한 도서들,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학계, 신선단체 인사들이 오보의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쓴 조작들, 또 우리나라에 대하여 소개선전한 도서들이 수많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례하는 장군님께서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손군혁명용도의 헌신의 장성을 수놓아오신 데 대한 내용들을 깊은 감동 속에 잘 보여주는 1만여 부의 도서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서적들과 상식 도서들, 수많은 은혜 도서들도 전시되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광명성조를 맞으며 송주한기관 예술서적 종합공연이 13일 인민문화공존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와 강릉수 내각부 총리, 근로단체 송중앙기관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시와 합창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소라와 합창 2월은 봄입니다. 절세 애국자 김종일 장군, 오은금 병창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여성 삼중창과 소합창 아 그리워,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혁명 생애를 수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 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에 대한 탐없는 흉모와 사무치는 그리움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관람자들은 한 평생을 혁명의 최전방에서 야전일과로 수놓으시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대거조 전투장들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신 오보이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혼신의 장정을 가슴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광명성절 기념 전국 대학생 예술서적 종합공연이 13일 정윤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용림 동지, 양형섭 동지, 최룡예 동지와 김용진 내각부 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일꾼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소라와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종일 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지 대학들의 예술서조원들과 예술교육부문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종목들에서 용남산 마루에서 다지신 맹세를 지켜 수십송상 혁명의 최전방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했으며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용도 따라 강성국가 건설을 또매고 나갈 역군으로 준비하려는 대학생들의 교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광명성절 기념 제1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가 13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소라와 무용 가고파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남성독창 아 장군님, 여성독창 아버지 생각, 남성독창 내 마음 팔지 않으리, 동무 사랑의 치마저고리, 혼성중창 청년부응 아리랑, 노래와 무용, 발걸음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정묵들을 통해서 정연일꾼들과 제일동포들에게 크나큰 은종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종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종의 한계를 억세게 고려가려는 제일동포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계속됩니다. 오보이 장군님이 불멸의 용도자옥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만포시에 242호 세대의 새 살림집들이 일도섰습니다. 새 집들이가 12일에 진행됐습니다. 권한의 행군 시기부터 우리 만포시를 여차례 걸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께서는 국경도시 만포시를 더 잘 꾸리시기 위하여 건설 시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재 보장 사업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이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우리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해서 군인 건설자들은 현지로 달려난 첫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82일 만에 242호 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건설하셨습니다. 이번에 군인 건설자들이 건설한 살림집들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들과 전실, 세면장, 창고를 비롯해서 생활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두메산골 영민군이 우리 인민군대에서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된 참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글쎄 오늘은 우리 인민군대가 지어준 90평방에 넘는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보니 기쁨보다 생각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고생이란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까? 어제는 만포시에 수천 대의 텔레비전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제대되어오니까 이렇게 크고 저은 집을 무상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랑 운동에 무슨 말로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사랑과 운정이 굶은 굴수로 고기에 천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사랑 이 운정을 가슴에 영원히 안고 장군님 구도리이신 경려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맡은 일을 더 잘해 나갔다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뜻깊은 광명성전을 맞으며 대동강 과일 종합 가공 공장에서 수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많은 과일 가공품들을 시안의 상호 봉사망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 자동차들마다의 제품들을 가득가득 싣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에서 제품들을 얼마나 실현해 갑니까? 천여 톤에 달하는 제품들을 수백 대의 자동차에 실어서 평양시 안에 각 상호 봉사망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가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사과단물, 탄산단물 비롯하여 각가지 가공 제품들입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이 탄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가공품들을 하루빨리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주게 되어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도 시민들에게 실어보낸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우리 공장을 현대적인 공장으로 일도 세워주시고 몸소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오. 저희들이 만든 제품들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고 사이다의 맛까지 친히 보아주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제품 생산을 누려 하루빨리 우리 민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많은 과일 가공품을 생산하여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주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경려하는 김종은 동지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전을 맞으며 오름조각축전이 삼지연군에서 송왕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전장에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흠모의 마음이 오린 많은 오름조각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첫 광명성전을 맞으며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수많은 눈오름조각품들을 여기 축전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축전장 중심에는 백산 미령 고향집이 높이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열백 번 변한다 해도
백두산 밀려온 고향집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갈 우리 인민들이 마음인 듯 두 마리 백두산 호랑이가 소신처럼 고향집을 옹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군을 찾으시어 몸소 돌아보신 문화회관 삼전 학생 소년궁전 백여봉 국수집 체육촌 본나무 거리가 못 잊을 그날의 사랑을 깊은 추억 속에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눈오름 축전장의 오름조각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볼수록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경외하는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우리들의 눈시울을 적셔줍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행운길을 더욱 꿋꿋이 이어가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중부지방에서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 강계, 해산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으며 해주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가운데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2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 정월 29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과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용 북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m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내지 3m로 높다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중부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